안녕하세요. 김민영의 글쓰기 수업 53화로 돌아왔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그동안에 영상을 못 올렸어요. 그래서 속지 않은 마음으로 여러분께 엄청나게 글쓰기에 도움이 되는 책 한 권을 엄선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홍세화 작가가 쓴 에세이예요. 결 거침에 대하여 라는 책입니다. 홍세화 사회비평 에세이라고 쓰여져 있고요. 한겨레 출판에서 출간되었습니다. 제가 주변에 물어보니까 이 책을 읽으신 분이 별로 없어요. 제가 발굴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우리 독자분들에게 추천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모든 이유를 다 줄이고서 단 한 가지의 이유를 꼽으라면 저는 그것을 바로 네 글자 생각 정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우리가 글을 쓴다는 것은 자신의 입장과 생각과 자신의 상황을 정리해서 표현하기 위함인데요. 이 책은 그런 부분들을 어려워하는 독자분들에게 상당히 좋은 예시로 저는 권해드립니다. 에세이라는 이런 타이틀에 맞춰서요. 자기 자신에 대한 쭉 서술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도 참 재밌어요. 단순히 어떤 대학을 나왔고 뭘 전공했고 전작이 뭐가 있고 이런 그 건조한 자기소개하고 다르게 자기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읽어보시고요. 홍세화가 말하는 홍세화입니다. 1부 자유자유인, 2부는 회의하는 자아, 3부는 존재와 의식 사이의 함정들, 4부 난민 은행장 되다라는 이런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그 자유인이라는 이런 개념은 결국에는 잃어버린 자신의 생각을 되찾고 자신의 생각을 토론과 글쓰기로 명료하게 설득력 있게 풀어낼 수 있는 아주 주체적인 자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2부에서 말하는 이런 회의하는 자아도 필요하겠지요. 저는 책을 읽을 때 이렇게 인덱스를 이렇게 붙입니다. 그리고 이 밑줄 친 부분을 옮겨 적곤 하죠. 여러분은 어떻게 책을 읽으시는지 궁금한데요. 1부에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각자 자기가 처한 시대적 환경과 조건이 있다. 나를 잘 짓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과 비교하는 일을 멈춰야 한다. 우리 학교 교육은 어린 시절부터 남과 비교하고 경쟁하는 데 익숙하게 만든다. 남보다 우월한 나를 추구한다면 내 삶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남이 된다. 그런 삶에서는 나를 짓는 자유를 온전히 누리기 어렵다. 여러분 어때요? 공감 많이 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가는 자유롭기 때문에 외롭고 외롭기 때문에 자유롭다라는 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자유와 고독은 항상 공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글쓰기라는 것은 자신의 고민을 홀로 꺼내고 이 책에 따른 표현으로는 참 멋있는 표현이죠. 자신을 짓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구절은 글 쓰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멋진 영감을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밑줄이 아주 많은데요. 2부 회의하는 자아편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은 곧 말이고 말은 곧 생각이다. 글쓰기와 토론이 일상화된다면 어제의 내 생각과 오늘의 내 생각이 다른 경험, 그리고 하나의 논제에 관해 내 생각과 내 짝꿍의 생각이 서로 다른 경험을 축적할 수 있다. 글쓰기와 토론이 없는 우리에게 이 경험은 축적될 수 없고 고집할 생각만 머릿속에 축적될 뿐이다.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되는 태도 중에 하나죠.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내 생각만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는 글감이 항상 빈약할 것이고 자신의 일상을 기록하는 일기에서 벗어나기가 아주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작가의 전작 생각의 좌표라는 책을 떠올렸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존재와 의식 사이의 함정들이라는 부분에서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아주 훌륭한 예시가 있어요. 바로 독일의 예시인데 1976년
독일에서 정치교육에 대한 방향을 주제로 좌우 정치교육학자가 토론을 한 후에 정립한 보이테스 바흐 합의입니다. 독일인들은 학생들에 대한 정치교육과 관련해서 세 가지 원칙에 합의했다고 저자는 소개합니다. 볼까요? 첫째, 교화 금지. 학생들에게 지식이나 이념의 주입과 같은 강제적 교육을 금지한다. 둘째, 논쟁성 유지. 학문과 정치에서 논쟁이 되는 것은 수업 속에서도 논쟁성을 유지해야 한다. 셋째, 이해관계 인지.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정치적 상황과 이해관계에 따른 정치적 안목을 기르고 자신의 정치적 이익에 부합하는 정치 참여 역량을 기르게 한다. 어떻습니까? 이 저자는 바로 이 예시를 들면서 우리 학교 교육은 독일 학교에 완벽한 대척점이 있다면서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예시와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교육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를 잃어버리고 우리의 사유를 잃어버린 이런 생활들을 해나가고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글쓰기가 아주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한 세 가지 방법으로 읽기를 권합니다. 첫 번째, 혼자 읽기입니다. 혼자 처음부터 끝까지 침착하게 완독을 해보시고요. 두 번째는 함께 읽기를 통해서 낭독이나 독서 토론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세 번째는 인상 깊은 부분, 또 기억하고 싶은 구절에 대해서 필사를 하거나 마지막 이 책 한 권을 자신만의 언어로 정리해보는 서평쓰기에 도전해보신다면 어쩌면 올해 연말까지 아직 많이 남았는데요. 올해 가장 인상 깊게 읽은 한 권의 책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김민영의 글쓰기 수업 53화에서는 약간 새로운 방법으로 여러분의 글쓰기에 도움이 되는 책 홍세화의 결이라는 책을 권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널리 널리 제 채널을 알려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피드백 부탁드리겠습니다. 54화로 만나뵐게요. 감사합니다.